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1일 아모스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제 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장 하고요. 자,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시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날에 뭐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없는데, 그날 배하야는 it shall be죠. 배요하면 그날이 있을 것이다. 어떤 날이 있어요? 네옴 말씀이다. 아도나이, 주님, 여호와. 이거 합해가지고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읽는다 그랬죠. 그리고 배, 헤비티, 그리고 바오 올 것이다. 그죠? 온다. 내가 오게 한다. 쉐메시 태양이죠. 바, 그 다음에 소호라, 예, 차하르는 보통 이 정오인데요. 소호라임 이렇게 하면은 정오의 태양이 예, 이렇게 바 진다, 내려온다. 보통 그 보는 이제 해가 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간다 이 말이 그래. 해가 정오에 진다. 그러니까 캄캄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 하 그리고 하샤칸티, 이게 하샤크, 땅은 땅으로 배엄 낮에 빛이 하샤크는 이제 어둡다, 호셰크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어둡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백주대낮이 뭐 하나님의 심판 같이 어두워진다는 말이죠.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공개로 가는데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사 많이 구독해 주시고 오늘 공개로 가니까요. 여러분들이 그이 마사를 구독 안 하시면요. 원문 성경의 손해입니다. 왜 손해냐면 이게 기차가 가잖아요. 기차를 타면은 그냥 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듯이 기차 한번 타기만 하면 실력이 느는데, 근데 기차를 안 타는 사람들은 실력이 안 늘어요. 예, 아무리 여러분들이 혼자 해보세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공짜로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오는 거기 다 구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게또 있어요. 한 가지 보너스가 뭐냐면, 오늘 끝까지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날이 있다. 그 중요한 말씀, 11절에 나오죠. 그 뜻이 뭔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마지막 되면은 그냥 뭐 복음을 듣기 힘드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좀 이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마사를 구독해 주시고, 자, 오늘 오래간만에 공개로 가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 8장 9절에서 8장 마지막까지 읽어 봅니다. 베하야 바염하후 네움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읽어야 된다 했죠. 엘로힘 베 헤비티 하 쉐메시와 소호 라임 베하 하샥티 라 아레스 바이옴 오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베콜, 그리고 이거죠. 그 다음에 베 하팍, 하팍크는 보통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하팍크.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 이게 바꾼다 이런 하파크, 샤파크는 붙다고요. 그리고 하그는 이제 절기 같은 거죠. 너희 절기들을 내가 바꿔버린다. 뭐를요? 절기는 보통 기뻐하는 날인데, 레 에벨, 애곡하는 날, 장례식 같은 거. 그리고 베콜, 모든 시르헴, 너의 노래를, 너희 노래죠. 복수형 시르 노래를 예 바꾼다. 자, 너의 노래를 뭐로 바꿔요? 너희 노래를 레 킨나. 킨나는 보통 이제 키나 이러면은 애가죠. 애가 슬퍼하는 노래. 누가 죽고 장례식의 노래처럼. 그렇죠? 그리고 메하 알레티 내가 또한 되게 한다. 올라오게 한다. 그렇죠? 예, 알라 이러게 한다. 뭐가요? 알콜 모든 마트 나임은 허리들을 올라오게 한다. 샤크는 보통 배옷이죠. 배옷을. 그리고 배 알콜 모든 로시 모든 머리가, 그다음에 여기는 코르하 이렇게 읽어야 돼. 대머리를 되게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극이 되게 하고 슬픔이 있게 하고 고통이 있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왜 샴티카 그것을 뭐로 하게 하느냐? 그것을 샴티 대머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샴은 뭐 두게 한다 그죠? 그것을 두게 한다. 케 에벨 장례식 어떤 장례식? 야히드. 야히드는 보통 예히드라면은 보통 우리가 옛날에 독생자 뭐 이렇게라도 야히드 홀로 싱글 뭐 야하다 이러면 외롭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독자의 혼자 있는 외아들의 어떤 에벨 장례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왜 아하리타 그 후에 그거 뒤에는 계엄 날 씁쓸한 날 마라 하면 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루키에 마라 씁쓸하다. 또 출애굽기에 마라 그 마르가 씁쓸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괴로운 날 같을 것이다. 그 결과 아하리타 아하리타는 그 결과.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베하박티 하게헴레 에벨 베콜 시르 헴레 키나 베하 알레티 알콜 마트나임 사크 베 알콜 로시 코르하 ve shamti kha ke ebel yahid ve hari tah keyom mar 이렇게 되죠. 자, 11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11절이 자, 그리고 힘내 보아라. 그죠? 11절. 힘내 보아라. 야밈 날이 온다. 바임 올 것이다. 그죠? 네움 말씀이다. 아도나이 주님 여호와 아도나이 읽을 땐 아도나이 엘로힘이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주님의 날이 온다. 그리고 ve ha 히 샬락티 내가 던져버린다. 라아브는 기근이죠. 기근을 내보낸다. 던진다. 어디에요? 바아레스 땅이죠. 그리고 로 어떤 기근이 아니죠? 라아브 기근이 아니다. 라레헴 이 음식을 향한 기근, 양식을 대한 뭐 라는 뭐뭐 대한 그런 기근이 아니고 웰로 그리고 차마흐 차마흐는 이제 목마르다 이런 거죠. 마이 물에 대한 자막 마시는 것에 대한 것도 아니고 기 오직 어떤 겁니까? 임 뭐뭐 같은 것이다 뭐뭐이다 리 쉐모아 듣기 이 쉐모아라는 게요 여기 보면 부정사잖아요 to hear listening 그래서 에트 디브레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 여기 부정사 그대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듣지 못한 기근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한 가지로 고정이 돼요. 듣지 못한 기근. 그럼 말씀을 못 들은 기근이다. 이렇게 되죠. 듣지 못한. 들음이지. 여기 지 못한이 어디 있어요? 들음에 대한 단지.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역입니다. 오역. 오역이고 50% 전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 이 부분은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 선지서 제가 이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뭐 선지서 공부한 분들은 좀 아실 건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요. 2008년도에 책을 썼어요. 2008년도.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선지서에 관한 책으로는 2008년도 처음으로 정리가 다 됐어요. 제가 MD버 벵게미런한테 배우면서 그때부터 책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20년 정도 준비해서 쓴 거예요. 뭐 항상 남의 책은 별거 아니죠, 그죠? 뭐제 책은 뭐 제한테는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이그 여기 보면 제가 바른성경 번역하면서 이 책을 이제 다 썼는데 이 부분이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한글 성경 보세요. 뭐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자, 제가 좀 작아지고요. 여러분 번역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없어요. 이임이라는 건 들음에 대한 이 정도죠. 뭐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우리에게 오해를 주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제가 그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아닙니다. 듣지 말씀의 들음에 대한 기근. 여기 이것도 전부 다 저는 말씀을 단지 임 들음에 대한 기근. 들음에 대한 기근이라는 뜻은 제가 해석할게요. 듣지 못한 공동번역에도 들을 수 없어 없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어서 없다는 게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다. 이거는 좀 너무했고요. 말씀을 듣지 못해로 다 있잖아요. 이게 개역 성경 그리 번역해 놓으니까 듣지 못해서 현대 성경 듣지 못해 이 전부 듣지 못해 이게 이런 번역이 왜 나왔느냐 영어 성경 한번 참고로 제가 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2008년도부터 지적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 13, 14년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뭐 관심 없는 분들은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영어로 한번 번역된 거 한번 볼까요?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 영어로도 한번 보시죠. 자, 영어로 번역 보면 11절에 이거 보면 I will make a 8장 11절이죠. 자, 이거 보면 famine, not a famine of 양식에 대한 그런 기근도 아니고 갈증도 아니고 여기 보세요. 듣지 못하니 없잖아요. 그냥 overhearing이잖아요. 다른 영어 성경들도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참고를 해야 돼요. 히브리어도 참고하는데 영어 성경들 보면요. 요 over, not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over, 들음에 대한 overhearing, 들음에 대한 기근이잖아요. over. 그 원문에 없는 거왜 넣었어요? overhearing. 영어 성경 전부 보세요. 한 20 버전이 다 그랬을 거예요. 영어 성경 전체가 제가 해놓은 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다시 히브리어로 갑니다. 히브리어로 가는데 자 오늘 심각한 오늘 공짜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야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한국 교회가 13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그런 뭐 설교를 하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번역은 그렇게 돼 번역이 그렇게 된 거지 원문이 그렇게 된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임 단지란 말이에요. If only 레이 셈워 들음 이거는 부정사 여기 보면 아도나이 디베르 아도나이 여기 말씀을 들음에 단지 그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론 가져와서 듣지 못한 아니에요. 듣지 못한과 들음에 대한 기근이 이제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요. 요제 책에 설명이 잘돼 있어요. 제 책에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 설명이 아주 154페이지. 듣지 못한 기근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들음에 대한 기근은 말씀이 있으나 듣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그 기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면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많은데 물이 왜 없어요? 물이 똥물이라 그랬어요. 똥물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기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이 많아요. TV만 켜면 유튜브만 켜면 말씀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진짜 하나의 말씀이 없고 개인의 어떤 철학이나 개인의 어떤 주관이나 개인의 어떤 가르침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 저도 이게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디버레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이나 설교는 많아요. 설교가 하나의 말씀이라고 보아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면 하나의 말씀이 될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8장 11절 이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 아니에요. 이 제가 번역한 거.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라 그날 이 제가 번역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번역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번역이 다시 돼야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솔직히 어느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안 되고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 보아라 그날이 온다. 주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땅에 기근을 내보낼 것이고 양식의 기근도 아니고 물의 기근도 아니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단지 임 들음, 리쉐모와 디버레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것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잖아요. 영어 성경도 그럴 거.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실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거 제가 이거 이렇게 책을 썼고요. 2008년도에 지금 13년 동안 이 그대로 책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듣지 못한 기근이 아닙니다. 들음에 대한 기근입니다. 듣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많아요. 그 시대도 말씀이 많았어요. 가짜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의 말씀이 드물었어요. 설교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말이 없다는 게 인간의 철학이 없다는 거 아니고 디브레 아도나 여호와의 말씀이 들음에 대한 그런 기근의 시대다 지금. 오늘 시대입니다. 자, 11절 읽고 넘어갑니다. 자, 힘내 보라. 야민 바임 네움 아도나 엘로힘 왜히 샬락티 라아브 바아레스 로 라아브 라 레헴 벨로 차마 람마임 키임리 쉐모아 에트 디브레 아도나이. 아, 정말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근의 기근 우리 오늘 기근 말씀을 정말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들음에 대한 기근은 듣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말씀은 많이 있는데 여호와 말씀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나 이런 퀄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오늘 말씀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13, 14절까지 있네요. 자, 그리고 나우는 여기 보면
물을 구하러 다닌다. 흔들린다. 뭐 나바 해도 되고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누아 트렘블 구하러 다닌다 이런 뜻도 있어요. 마이 물을 구하러 다니는데 아드 이암 바다로 그리고 우미 자폰 북쪽이나 그리고 베 아드 미즈라 미즈라는 해 뜨는 곳이요 동쪽으로 그리고 예 쇼트 예 쇼테트 이런 샤타 쇼트 이러면 구하러 다니는데 우라 바카시 구하다 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를요 데바라도나 여호와의 말씀을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별로 임차 발견하지 못한다. 야, 여기 12절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돌아다녀도 구할 수가 없다. 하나님, 그냥 뭐 보통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주장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인문학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기 힘들다. 자, 1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 왜 나우 민마임 아드얌 우 미차폰 베 아드 미세라 예 쇼트 투레 바케시 에트 데바르 아드나이 벨로 임 차우 예. 자 13절 14절 자 그날에 바염하우 그날에 그리고 이티트 알라프나 예 그들은 2인칭 목수 3인칭 목수 다 되죠 우나우나니까 여기 알라프는요 이거 보면 무기력하다 알라스 예, 그들 예쁜 처녀들이 그죠? 여기 베툴로트 처녀들이 그들 3인칭 여성이죠. 그날에 아주 힘이 빠질 것이다. 그리고 하 야포트 예쁜 처녀들 그리고 베하 베후림 청년들인데 청년들도 그리고 자마 구하러 다니는데 힘이 빠질 것이다. 정말 오늘 이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해지죠. 그리고 14절, 베 니시바 임 그리고 맹세하는 자 그죠? 니시바 맹세하는 자들이다. 어디로? 베 아시마트 쇼므론 사마리아의 아시마로 그리고 아모르 그들은 말한다. 헤 엘로헤 너의 하나님의 사심 이렇게 내 하나님의 사심으로 단이여 그리고 베헤 또는 데렉, 데렉도 이제 신 이름이에요. 길이란 뜻도 있지만요. 베엘셰바의 데렉으로. 그러니까 단이나 데렉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다니죠. 맹세하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말씀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 나플로 쓰러질 것이다. 벨로 야곱은 서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그래서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도 많고 밀콤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디벨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 기근의 시대였고 오늘도 물은 많지만 똥물이 많고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뭐 철학이나 개똥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문 시대다. 이건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겠죠. 14절은 읽고 마칩니다. 베하 니시바 임바 아시마트 쇼므논 베 아므르 헤 엘로히카 단베헤 데렉 베엘 샤바 베 나플루 벨로 야쿰 오드 오늘의 핵심은 11절이었습니다. 오늘 시대를 분석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힘내 야민 바 임내 우마 아도나이 엘로힘 베 히샬락티 라아브 바 아레슬로 라아브 랄레헴 베 롯사마 람마임 기임리 쉐모아 에트 디브레 아도나 여호와의 말씀의 들음에 대한 기근의 시대 듣지 못하니 아닙니다. 예, 개역 성경에 아직도 익숙해 있으면은 여러분 좀 고쳐야 됩니다. 성경이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 원문을 읽어야 돼요. 원문을 안 읽으면 엉터리로 설교합니다. 본문 자체가 한글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듣지 못한 기근 아닙니다. 개똥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들음에 대한 이 기근, 듣는 사람의 문제, 그리고 그 설교의 퀄리티의 그런 문제들이 오늘 심각하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어 안 하고요. 영어 하듯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 들음에 대한 기근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디브레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고 두 번째 있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정말 밥 먹고 하고 뭐 그냥 이런 먹방은 막 수천 명, 수만 명 보지만 하나님 말씀은 천 명도 보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기근의 시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의
갈망하지 않는 굶어 죽는 시대를 당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만 들고 나가는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자유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다 깨뜨려 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원문의 말씀대로 바르게 증거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마사 성경이 10월에 이렇게 출간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돼 있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원문을 통해서 바르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후원과 관심과 또 구매가 있고 그래서 이 마사 성경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마사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금방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제도 뭐 그냥 거의 밤새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이 마사 성경의 특징은 여러분 뭐냐면 이 성경에서 이렇게 가로를 치고 그 이유, 근거를 줍니다. 물론 평신도용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일단 연구 성경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도 알게 되고 왜 그런지 근거를 알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건 천권 딱 찍어요. 더 이상 안 찍을 거예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빨리 주문해 주시고 마사는 이미 4년을 넘었었어요. 4년. 안 따라하고 안 읽고 큐티 안한 사람만 손해입니다. 성경은 원문으로 적겠어요. 백날 한글로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처럼 듣지 못한 귀건 맨날 그래가지고 전도로 설교를 이야기하지만 본문이 전도 선교의 핵심이 아니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없다는 그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면 원문을 읽어야 됩니다. 마사 구독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빨리빨리 구독하시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원문을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